안녕하세요, 미스터 방입니다. 오늘은 물망골역에서 황룡산 봉수대 금륜산을 거쳐가지고 금륜산 청소년 수련관 쪽으로 하산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1분인데 출발할게요. 여기가 물망골 시장입니다. 여기 이마트 반대편 자 마을 부스 있는 곳 여기 황룡산 봉수대에 가는 길입니다. 여기부터 줄기차게 어필이 될 겁니다. 아, 이 아파트 공사 다 했네, 이제. 야, 이제 아파트 공사도 다 됐네. 전에는 막 공사 중이던데. 롯데 캐슬이 막. 여기도 동구띠네. 여기하고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는데. 도심 속의 오지, 도심 속의 섬, 물망골이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 너무나 고되었고요. 여기하고 매치키 마을하고 자천동인가 범일동인가 그렇죠? 범일동인가 범천동인가? 자, 현재 도서관을 지납니다. 오늘 날이 많이 흐리네요. 여기는 몇 번 가도 수월한 적이 없어. 이 어필은, 응? 반대편에서 저 금년산 저 수련원 쪽에서 올라오나, 물망골에서 올라가나, 힘든 건 똑같아요. 근데 이게 짧고 좀 강해. 예, 짧고 강합니다. 내가 볼 땐 내 실력으로 2시간 이상 더 걸립니다, 여기서. 양동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우측입니다. 자, 요 사이로 갑니다. 이. 저 마을버스 지나가네요. 물망골 가는데 저기 병목이 되죠. 저기부터 어필이 시작됩니다. 여기도 어필이지만은 자 본격적인 어필입니다. 자 물망골 마을입니다. 자 마을버스가 내려옵니다. 주말 되면 차가 많이 옵니다. 오늘은 약가라 평일이라서. 여기 물망골 이곳은요, 거의 무허가입니다. 예. 아유, 몇 번 와도 힘들다. 영상만 안 날아갔으면 일 안 할 낀데. 에, 참네. 아이고 리마인드 한다 생각하면 되지 뭐. 여기가 연산 이동입니다. 자, 여기 봄철 되면은 보고길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차 두 대 맞추면은 시큼합니다. 봉수대 1.4km. 1.4km가 만만치 않아요. 살고 싶어라. 물망골 마을. 글쎄. 자, 물망골의 현재 모습입니다. 가야 할 길이고요. 물망골 마을 해관이네. 물망골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요.
사찰에는 사찰에는 다 모여 있습니다. 어찌 많은지 사찰이. 절대 오르막이 만만치는 않아요. 한지 끝널, 한지 끝널 사찰입니다. 수많은 사찰들 보세요. 뚱고사, 열반사, 영명사, 금강정사, 오만 것 다 있습니다. 이거 행사 없었는데 언제 했지? 계속 이리 있고요. 이 길을, 이게 황영산 오죠? 이 길을 로드 타고 가는 사람은 대단해. 응? MTB는 뭐, 응? 기아 단수가 많아서 그렇다지만은, 로드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 대단해요. 이 FPD 박수 오세요. 대단합니다. 꽃순이 물망고로 시집 온답니다. 안 되는데 고생하는데. 이곳이 연지 1번 허수 샤고지입니다. 자, 여기서 물망골에서 황영선 가는 길에 제일 다크호스 지진이 저 공독사 저 앞에부터 저 끝까지는 곡각지 저기까지가 제일 힘듭니다. 어필이. 자, 여기서부터 저기 곡각지까지가 제일 다크호스. 나는요 몇 번을 여기 올라도 이 구간이 제일 힘들어. 한 50m 너무 힘들어. 그래도 끌바 없이 올랐습니다. 아, 힘들어. 봉수대 무슨 2.1km가 뭐야, 말도 아니야. 자, 황영산 가는 길입니다. 자, 저기 황신탑이 황영산이죠. 저 반대편에 있는 송신탑이 금명산입니다. 저 정상석은 없죠. 어필은 다 힘듭니다. 황영산 봉수대 800m. 아, 진도 안 나갑니다. 화려한 연제구에 비해 요 밑에 물망골에는 참 형편없죠. 불과 뭐 100m 차이 나고. 자, 이게 황영산로입니다. 일명 벚꽃로기도 하고요. 절대 자전거 수로는 게 아닙니다. 자, 0.8km. 역시나 오늘 또 장비를 많이 실었습니다. 장비를 안 싣고는 다닐 수가 없어. 응? 기본이 장비지 뭐. 자, 요 접이식 자전거입니다. 예. 그래도 여기 똘똘한 놈이에요. 옥쇄정, 약수터, 물망골, 저쪽에 봉수대죠. 여기 정제가 되어 있고요. 물망골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가보자. 이제 얼마 아니다. 옆에 이거 우측에 헬스 작업한 것도 작년에 했어요, 이거. 얼마 안 돼. 황영산 봉수대의 송순탑입니다. 그래도 봉수대 500m 남았습니다. 계속 가면은 금년살이 나오고. 일단 봉수대부터 봉수부터 갑니다.
강릉산 전망쉼터 카페지요. 이런 데 가서 좀 즐기고 해야 되는데 항상 바빠가지고 뭐 머리도 없고. 자, 저기는 주차장이지요. 봉수대는 바리케이트는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육상 선수들이 운동만 하는 곳이라 이게. 이 어필을 뛰다니면서 운동하더라고. 대단하지. 저번에 영상을 잡았는데 날아갔잖아. 그래서 또 왔고. 자, 바리케이트에서 올라왔습니다. 강릉산 전망쉼터 강릉산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페이스 조절 잘해야 돼. MBC, KBS. 전망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은 의미가 없는 기고, 내가 뭐, 시간 단축하려고 다니는 건 아니고. 자, 저기가 봉수대 있는 곳이죠. 여기 가볼 겁니다. 강릉산 전망쉼터에서 바라보는 부산. 자, 이런 장면입니다. 강릉산은 저기 있는데 나중에 갈 거고, 일단 봉수대부터 가볼게요. 저기 유적지를 아끼고 사랑합시다. 봉수대 해놨죠. 자, 봉수대 가는 길. 저기는 스노우 캐슬 켜가 저기 뭐 망한 거죠. 강한 덕이 보이고요. 강릉산 봉수대.